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월성원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성원전 수사가 검찰총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는지 의문입니다. 한 국민은 월성원전 수사가 대선 출마를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한규 교수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반일 감정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던 분입니다. 지난 1월 월성 원전에서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며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원전은 저비용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윤 전 총장에게 11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치유할 수 없는 천문학적 처리 비용은 계산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원전에서 발생되는 핵 폐기물은 최소한 2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원전 핵 폐기장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수백조 원의 비용은 전력 생산 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전이 저렴하다는 것은 발전 원가 기준이지 사용 후에 가장 비싼 쓰레기 처리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했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수면 연장이 불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법원의 판결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 것 뿐입니다. 이 사안은 마치 검찰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모른 채 하며 출국을 막는 과정의 절차만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넘기 위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동을 멈춰주기 바랍니다.